아기랑 외출 요즘 어떻게 하세요? 지금 한파로 추운 상황인데 한파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미세먼지예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저는 요즘에 아기를 데리고 나가는 것조차 무서운 상황이에요. 이런 미세먼지를 타파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라토나예요. 아기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되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폐렴이나 천식으로 번질 수도 있고 심혈관계 질환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인 거죠. 성인인 저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눈도 따갑고 목도 칼칼한데 어린 아기 정말 얼마나 더하겠어요. 그렇다고 외출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있는다?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창문을 다 닫고 꽁꽁 지낼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미세먼지를 타파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바로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인데요. 투박하지도 않고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디자인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집안 어디에다가 둬도 집안 어떤 인테리어와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무엇보다 더 마음에 드는 건 공기청정 기능이 360도라는 거. 한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공기청정기를 계속 이리 옮기고 저리 옮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패드도 다 돌아가고 언지흡입까지 다 이렇게 360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옮기는 수고로움까지 덜어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육아맘들 집중!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제 취향을 접한 이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만의 기능이 있더라고요. 바로 아기 케어 모드와 클린 부스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아기 케어 모드가 왜 따로 있어야 하는데? 클린 부스터는 또 뭐야? 지금부터 찬찬히 한번 구석구석 볼게요. 한정된 공간 안에서도 윗공기랑 아랫공기랑 오염도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세요? 무겁고 좋지 않은 공기들은 아래로 내려앉기 때문에 거의 바닥에 있는 아이들은 그런 공기와 가장 가깝게 생활하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싱글 청정 모드가 아기 케어 모드라고 해요. 아기들은 작기 때문에 1m 미만의 공기를 확실하게 청정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아래 부분만 작동이 되어서 아기가 생활하는 공간을 집중적으로 공기청정을 해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찌롱이 같은 경우는 소음에 되게 민감한데 소음도 되게 적어서 잠잘 때라든지 아기가 놀 때 소음에 대한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아기 케어 모드만큼이나 뚝 부러지는 기능이 바로 클린 부스터 기능이에요. 제가 한번 켜볼게요. 이제 작동을 시키면 이렇게 윗부분이 올라와요. 이 부분이 클린 부스터인데 토출구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깨끗한 공기를 더 멀리까지 보낼 수 있다라고 해요. 최대 7.5m까지 도달한다고 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34평인데 이거 하나면 온 집안이 청정해진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클린 부스터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볶음 요리나 생선을 구울 때 냄새가 확 퍼지잖아요. 이런 요리를 할 때에도 미세먼지가 발생을 한다고 해요. 오염도가 심할 때 빨갛게 변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헤드를 들고 360도 구석구석 빠르게 열일을 하는 거죠. 빨간불에서 파란불이 되면 공기가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빨라요. 공기청정기가 있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클린부스터 자체가 이제 회전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기청정을 해주니까 구석구석 넓은 곳까지 공기청정이 가능하다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오토모드로 해놓고 생활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알아서 공기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작동을 해주기 때문에 외출할 때도 켜놓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24시간 집안은 청정구역인 셈이죠. 그리고 하나 더, 바로 스마트 앱이에요. 집 밖에서도 원격으로 공기청정기를 켰다 껐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진짜 편리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운전 시작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자동으로, 그래서 여기서 운전 정지 꺼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필터 부분이죠. 필터 같은 경우는 청소를 항상 자주자주 해줘야 되는데 조립하고 분해하고 막 이런 불편함이 없고 간편하게 뺐다 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커버를 벗기게 되면 필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필터는 간편하게 리본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싹 껴서 빼면 돼요. 이렇게 싹. 이거 뭐 따로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필터 같은 경우는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청소를 해주면 된다고 하고, 이런 먼지 필터 부분은 물로 절대 청소하지 말라고 하고 청소기로 간편하게 빨아들이는 형식으로 청소를 하면 된다고 해요. 장착 방법도 간편하게 이렇게 딱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윗부분에도 필터가 하나 더 있어요. 듀얼 모드라든지 클린 부스터 사용할 때는 이 두 가지 필터가 다 작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필터도 똑같이 그냥 쏙. 그리고 제일 이제 중요한 게 극초미세먼지까지 감지하는 센서.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는 더 미세한 필터, 그리고 더 섬세한 센서로 더욱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